예, 안녕하십니까. 홍준성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 세션으로 먼저 바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다음에 파트너분들이 관심이 주로 있으실 바다 플랫폼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버뷰 형식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후에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 담당자들께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통 많은 블로그나 언론들에서 맞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서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추구해온 스마트폰 플랫폼입니다. 크게는 바다 플랫폼이 탑재된 디바이스와 바다 플랫폼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바다 서버로 구성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실제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말 쪽을 보시면 크게 바다 플랫폼은 네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부 레이어는 커널 부분인데 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플랫폼이 특정 커널에 종속되지 않고 커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널을 만든 이유는 실제 바다 플랫폼이 탑재될 디바이스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범위의 디바이스 레인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특성을 커널 독립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 위에는 디바이스 레이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 오픈OS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플랫폼들의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OS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그다음 시큐리티, 그다음에 그래픽스 멀티미디어, 그리고 여러 다양한 데이터 프로토콜이나 텔레포니 같은 기능들이 모두 이 레이어에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탑재되어 왔던 여러 안정되고 최적화된 컴포넌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바다 플랫폼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최적화되고 활용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는 그런 디바이스 레이어 위에서 상위 레벨의 어플리케이션 엔진부라든지 아니면 이어서 말씀드릴 여러 다양한 웹 서비스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레이어는 실제로 외부 개발자분들이 바다 플랫폼을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나 관련된 모든 하부의 기능들을 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열어드리는 그런 API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바이스가 실제 디바이스만으로 동작되어서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심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데 개발자나 개발사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바다의 경우는 실제 뒤에 백엔드 서버를 같이 연동시킴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서비스 중심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플랫폼 기능들이 있지만 실제로 플랫폼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플랫폼에 연동되는 개발자 지원이나 개발 도구, 그리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와 다양한 채널들이 같이 확보되지 않고는 실제 개발사들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전체 에코시스템을 갖추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관련해서 바다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개발자 사이트나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파트너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향후 퍼블릭 릴리즈를 앞두고 있는 바다 SDK,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릴 삼성 앱스라고 하는 저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삼성 키스라고 하는 PC를 통한 사이드로딩을 가능케 하는 PC 소프트웨어 등 저희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전체 개발자를 위한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다에 대한 정의나 바다의 특징을 봐도
왜 굳이 이 시점에 또 다른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현재도 개발해야 될 플랫폼들이 다양한데 하나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의 답은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2년, 13년까지도 계속 그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시장 예측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전 세계 12억 대 이상의 매출 중에 피처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피처폰 중에서도 주로 풀터치 기반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가진 폰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 노키아를 포함한 여러 경쟁사들 대비 삼성전자가 터치폰 기반의 그 세계 1위의 매뉴팩처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디바이스 경쟁력을 가지고 바다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이 추구해온 그 보다 피처 리치한 여러 기능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서 기존 피처폰 중에 터치 기반의 하이엔드 세그에 속하는 그 피처폰들을 스마트폰화를 해서 기존의 피처폰 사용자에게는 보다 스마트폰다운 경험을 주고 또 기존 스마트폰 마켓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시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난 MWC 때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웨이브라는 단말을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웨이브 디바이스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스펙을 보시면 그 1GHz의 굉장히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3.3인치의 WVGA 그 슈퍼 아몰레드를 채택한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메라나 비디오 그리고 최초로 도입되는 블루투스 3.0이나 802.11n 등과 같이 하드웨어적인 특성적으로는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하드웨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웨이브 디바이스가 바다 플랫폼을 탑재한 첫 번째 디바이스가 될 텐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가장 그 노력을 많이 해왔고 시장에서 글로벌 2위 업체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사업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바다 플랫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수많은 오퍼레이터들을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 그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실제 웨이브가 첫 출시되는 시점부터 수개월 이내에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바다 디바이스만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드릴 삼성 앱스, 그러니까 저희의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도 전 세계 많은 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구축하는 에코시스템이 사업자의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그 삼성전자의 에코시스템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